자, 그 다음에 body가 나오고요. 바디 밑에는 div 엘리먼트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먼트는 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컴포넌트 시간에 페이지 컴포넌트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페이지는 모든 시각적인 구성 요소를 포괄하는 가장 큰 단위가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아까 열어봤던 예제 있잖아요. 이 예제에서 이 My Title과 Hello World라고 하는 컨텐츠가 드러나는, 컨텐츠가 표시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 jQuery 모바일에게 이 div 엘리먼트를 페이지로 해석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속성이죠. 데이터, 다시 롤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그 속성의 값으로 페이지를 지정하게 되면 jQuery 모바일은 요 div 엘리먼트, 제가 강조한 div 엘리먼트를 페이지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아래쪽에는 일반적으로 이 div 엘리먼트가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데이터 롤을 헤더로 주게 되면 자, 이 영역이 헤더라고 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헤더는 보통 이 제목이나 아니면 백버튼이나 뭐 메뉴 버튼 같들이 붙는 가장 최상단에 위치하는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바로 이 부분, My Title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를 만들었으니까요. 실제로 컨텐츠가 들어오는 부분, 요 Hello World가 들어오는 부분을 정의해야겠죠? 그 경우에도 이 div 엘리먼트를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 다시 롤이라고 하는 값으로 컨텐츠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영역이 컨텐츠가 들어오는 영역으로 jQuery 모바일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Hello World라고 적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제가 조금 심심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드라마틱한 예제로 이 파일을 좀 수정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제가 카피를 해볼게요. 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UL 엘리먼트가 등장을 하죠. UL은 unorderly list죠. 그래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UL 태그로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li가 오는데, 뭐, 아우디나 BMW나 뭐 캐딜락이나 페라리나 요런 것들이, 요런 자동차들의 브랜드 항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HTML 코드랑 똑같죠? 근데 요 뒤에다가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제가 적용을 일단 시켜볼게요. 자, Hello World 뒤에다가 방금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속성들을 제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냥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열거된, 나열된 형태의 일반적인 리스트가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예제에서 보면 자, UL 엘리먼트 뒤에 데이터 롤, 데이터 인셋 그리고 데이터 필터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이 붙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데이터 롤이라는 것을 카피해서 요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리스트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일반적인 리스트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단지 속성을 부여했을 뿐인데 jQuery 모바일이 이 UL 뒤에 데이터 다시 롤이라고 하는 속성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UI라고 하는 UL이라고 하는 요 리스트를 표현하는 HTML을 단지 정보가 아니라 UI적인 구성 요소, 컴포넌트로 해석해서 이것을 컴포넌트로 변환시켜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다른 속성들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데이터 인셋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해서 요거를 화면을 렌더링을 해보죠. 자, 요 속성을 추가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예제를 리로드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리스트가 화면 전체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리스트가 이렇게 옆에 라운드 처리가 되면서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요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인셋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면서 이 jQuery 모바일이 기능을 변경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속성을 true로 해서 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위쪽에 필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F라고 치면 페라리 아이템만을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런 기능들을 이 속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이 jQuery 모바일의 특징이고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 참고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jQuery 모바일은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에 어떠한 기능성을 부여할 때 데이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이 속성은 jQuery 모바일에서 사용되지만 HTML5에서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너스 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엘리먼트에다가 이 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뭐 기록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고요. 이렇게 되면 롤이라는 데이터는 리스트 뷰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인셋이라는 데이터는 true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 버튼이라든지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제 제가 직접 설명드리지 않을 거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여러분 그 컨텐츠 부분에다가 컨텐츠 이 엘리먼트 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추가해서 그게 잘 화면에 출력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본 사용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